대변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.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? 이번 기회에 배변 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려드리면요. 간단하게 3단계가 있습니다. 1단계는 아이 보고 배변 욕구를 표현하게 하고 변기에 가게 하는 겁니다. 그 두 번째는 변기에 앉는 거죠. 변기에 가서 용변을 본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변기를 다 배변 본 다음에 같이 치운다예요. 같이 치운다. 그런데 이 1, 2, 3단계가 또 각자 의미가 또 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변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. 내 욕구가 섬세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변을 볼 줄 알았는데 안 볼 수도 있거든요.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. 앉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칭찬받아도 된다라는 점이고요. 맨 마지막에서 배변을 보고 나서는 금방 현서처럼요. 그것은 별일이 안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시험 100점 맞은 것처럼 칭찬받아야 돼요. 아유 잘했다. 아유 대단하네. 씩씩하게 아유 훌륭하다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와 같이 배변을 치우고 나면 아이는 마치 의기양양해서 씩씩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거든요. 네. 그런 잘했다는 칭찬받는 찬스를 놓친 거로 보여집니다.